이화여대를 졸업하시고 교육학을 전공하시고 또한 혼자서 영문 속기를 아주 잘하셔서 미국 대사관에서도 일하셨습니다. 또한 1974년 CC에서 주최했던 엑스프로 74에서 자기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다고 가장 먼저 벌떡 일어나 헌신서약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일찍이 워치만 예수작들을 두루 탐독하시고 깊이 말씀에 심취하셨다가 이열레 목사님 말씀을 또한 듣고 깊이 사모하게 되시고 우리와 함께 대구교회 생활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앞에 계신 이석규 아버님과 함께 아프리카 중부에 있는 보츠와나에 가셔서 선교사로 10년을 봉사하시고 현지에 유치원을 설립하시고 현지들에게 많은 복음 전파를 하셨습니다. 제가 듣기로 성격이 너무 여리고 부드러우셔서 환경을 이기는 게 너무 힘이 들었지만 그러나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시고 사셨습니다. 현지 아프리카에 가셔서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그러나 조금도 부정이 없으신 분이라서 부정을 못 보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긍정을 공급하시고 독을 마시고도 약을 만들어내신 주님을 닮아서 삶을 정말 헌신적으로 모범적으로 사셨습니다. 수진 누님은 겉으로 한없이 부드러우신데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는 한없이 강하신 분이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아프리카 현지인들을 돌보시고 자녀들을 사랑해 주시고 복음을 위해
목숨을 이미 제단 위에 올려놓고 죽은 자로 삶을 사신 분이었습니다. 수진 누님은 나이가 많으셨지만 그러나 그 속사람은 젊은이처럼 청년처럼 불꽃처럼 일생을 우리 앞에 본으로 살다가 가신 분이십니다. 미리 유언을 통해서 시신을 대학병원에 헌납하시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티끌 하나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티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 모두 흘려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누님께서도 우리 모두의 본이 되셨습니다. 아멘. 수진 누님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계양될 승리의 깃발이시고 빛나는 보석이시고 높은 곳에서 찬란하게 어둠을 밝히는 빛나는 별이십니다. 별을 보다가 별이 되신 분, 주님만을 보다가 주님이 되시고 본이 되시고 녹뱀을 보다가 녹뱀이 되신 분, 구원자를 보다가 구원자가 되신 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주지 못하고 피 흘려 비참하게 죽으셨으나 우리 모두에게 역설적인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 은혜의 상징이 되신 그 주님을 보시다가 누님은 우리에게 진동치 않은 나라를 상속해 주시고 마침내 우리 곁을 떠나가셨습니다. 당신은 떠나가셨지만 당신은 우리 속에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계실 것이고 끊임없는 영생의 향기가 되어서 우리 곁에 살아계실 것입니다. 사람은 결국 본인이 되신 분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의식 중에 본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종교에서 진리를 찾지만 사실 진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참 진리, 살아있는 진리는 우리 앞에 본이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 앞에 머리가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그 본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문제는 내 앞에 살아있는 본이 없다는 것이죠. 수진 누님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본이 되신 분이십니다. 수진 누님은 어두운 밤을 비추고 어두운 길을 인도해 주시는 영혼이 살아있는 복국성이 되셨습니다. 당신은 죽지 않고 우리 앞에 영원히 살아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영원히 잊지 못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본이 되어주신 수진 누님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유족 친지 여러분께 깊은 조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께 임하시고 넘치게 부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본이 되신 분을 앞세워 주시고 우리가 길을 찾으려면 너무 힘들고 불가능하지만 이런 빛 되신 분을 우리의 길잡이로 세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의 어머니고 우리의 빛이고 어둠을 비추는 별이 되신 그 누님을 우리 모두 가슴속에 새기고 영원히 그분이 못다운 삶을 우리가 바톤을 받아서 살려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도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본이 되시고 또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여러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본이 되셔서 우리의 가는 길이 순탄하고 주님께 항상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축하는 건축자로 살게 해주시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승리의 깃발을 세우는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을 온 세상에 울려 퍼지게 부은 나팔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진 누님은 육신은 따라갔지만 그 생명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같이 할 것이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를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지금은 처음이니
마지막까지 은혜 안에서 모든 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때 며느리들이 어머니한테 아유 어머니 정말 열심히 잘 사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 하신다. 그 말씀이시다. 존재만 갖고 하나님 앞에서 사시는 그런 말이지만 바로 그런 거 피조물에 그 아시생을 죽는 것 같아요. 조금 아까 이제 여기 시신을 여기서 대학병원으로 옮긴다고 해가지고 대학으로 운동 중인데 마지막 한마디 하라 그러더라고요. 얼굴을 보여주면서. 근데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다. 어머니 하루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하루밖에 없는 인생으로. 어머님을 어머니께서 저에게 주신 소망이 있거든요. 너무 좀 거창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으면 뭐 어머니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지 어머니는 진짜 평생 사시면서 너무 강한 사람들 주변에 둘러싸여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시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37살 때 이미 벌써 의사가 한 1년 2년밖에 못 산다고 사형선고가 떨어졌어요. 그때 사진 보면 우리 어머님이 결혼하고 10kg가 빠져가지고 완전 시신처럼 이렇게 되어있는 사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엑스플로 74에 참석하셨다가 하나님께 선교사로 훔치하시라는 그러시다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벌떡 일어서셨다고 해요. 그랬는데 그 소원을 제가 군대 27살에 제대하고 30살에 결혼해서 1월달부터 제가 대구에 살게 됐는데 우리 어머니는 저를 결혼시켜놓고 3월달에 아프리카로 3월 2일에 출국을 하셔서 하나님께 약속했던 소원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셨고 뭐 어떤 상황고 개인적인 상황이든 교회적인 상황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부정을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늘 하나님께만 열려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저도 사실 어머님 근데 저도 제가 뭐 이렇게 큰 사고 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은근히 사람 죽을 세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도 속생이니까 어머님이 소망밖에 없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세시지 저도 세지 시어머니도 세지 뭐 며느리들은 별로 안 센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어머니한테 세 우리 어머니가 약하니까 상대 세다 약하다는 상대적인 거잖아요. 어머님이 제가 그 대학생인가 그런 네 이름은 동백꽃이다. 난 동백꽃이 본 적이 없어서 그래. 동백꽃이 뭐예요 어머니? 겨울이 와서 눈이 와서 모든 것이 끝났다 할 때 피는 꽃이 동백꽃이라고. 왜냐면 그냥 하나님께 너를 맡긴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이게.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맡긴다. 어머님이 그 인내로 제가 살아왔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이제 꼼꼼하시고 하실 때는 가르치고 잔소리 하시는 입장이라면 어머님은 그냥 몸으로 그냥 때워야 되는 그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었고 그래서 내가 어머님을 보면서 야 어떻게 보면 진짜 너무 힘든 삶을 살았다고 생각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인생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인생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하시네요. 그래서 오늘 아까 제스님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새기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원이
저희 어머님은 참 세상에 많은 어머님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자식으로서 저희 어머님이 제일 좋으셨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시려고 신실하신 삶을 사셨던 것 같아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참 신의를 다 지키셨던 것 같고 한치의 어떤 그 헌법이나 뭐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대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신 어머님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제가 많은 분만 올해는 살지 못했지만은 저희 어머님이 너무 자랑스럽고 참 내가 앞으로 살겠지만 저희 어머님을 보실 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자신이 없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머님 모습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 저희 그 어머님의 증손녀가 있어요. 저희 제 아들 지호, 이지호라고 지호가 낳은 딸인데 걔의 이름을 하은이라고 지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재승 형님도 말씀하시고 세훈 형도 이야기했지만 참 이렇게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던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창조주 앞에서 흙으로 지어진 그 질그릇과 같은 것이 인생임을 너무나 더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던 몇 주였던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이제 마지막 병환 힘이 없으시고 병환으로 이렇게 흐려져가는 촛불처럼 힘들어 하실 때 참 우리는 정말 코에 숨이 붙은 인생에 불과한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이런 걸 너무나 느꼈고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훈이 형이 이제 어머님 가족 이제 편찮으실 때 다 같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어머님은 하늘의 영광을 보신 분이라고 그 모세가 떨기나무 뿔 앞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야곱이 베델에서 야곱강 앞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다. 스데반도 마찬가지로 돌팔매질을 맞아서 죽을 때도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하늘의 영광을 보신 분이기 때문에 참 저희 어머님은 약하셨더라고요. 근데 엄청나게 세신 분들로 그 주변에 가득 있었어요. 아버님, 시동생들, 형도 만만치 않은 그런 그 어머님이 제가 늘 보면 형 때문에 금식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다니시면서. 근데 그러한 모든 그 세상의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늘의 영광을 본 모세와 야곱과 스데반과 같은 그 영광을 보셨기 때문에 그 힘으로 세상을 이겼다고 형이 설명을 하니까 참 그 어머님의 인생이 너무나 영광스럽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호가 또 아이를 낳게 되면 걔의 이름은 하영으로 지으려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
그래서 저희의 삶이 믿음의 조상의 그 열조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저희 증조부부터 독립운동하셨던 그 할아버지부터 내려오는 그 열조로부터 내려오는 믿음의 유산을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세상,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살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 저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늘에서도 기도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세상을 위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세훈이형제하고 아버님 어머니 사시는 집에 들어갔는데 영자신문하고 영영사전하고 딱 있는 거예요. 정말 쇼킹이죠. 이 어르신들이 보통 어르신들이 아니구나. 그게 전부가 아니고 만나자마자 바로 아프리카로 가신다는 거예요. 이제 막 만났는데 어머님이 아프리카로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교회생활 보내드리고 목사님 테이프 열심히 보내드리고 가끔씩 편지 써서 보내드리고 전화할 때마다 언제든지 한국에 오시면 같이 살아요 어머니 함께 살아요 이렇게 그냥 얘기를 했었어요. 어머니께서 교회 생활을 보내드렸더니 한국에 나오셨는데 제가 모르는 형제 자매님 이름도 다 알고 계시고 어떻다 다 알고 계시고 골고루 모르는 분이 없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샅샅이 다 읽으시고 누가 무슨 말을 했고 누가 무슨 말을 했고까지 다 새기셔가지고 모두를 그렇게 품으셨어요. 어머니께서 저도 모르는 분들 섬기셨고 항상 뒤에서 저도 모르게 섬기시는 일을 늘 하셨죠. 그래도 아버님 어머님이 한 10년 정도 아프리카 섬교 하시고 저희와 함께 제가 아프기 전까지 함께 살 수 있는 은혜도 주셔서 어머니 사랑도 10년 동안 넘치게 받고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뭐 눈 뜨면 출근하고 어머니 새벽까지 일어나서 맛있는 밥 먹고 가서 일을 해야지 애들 가르친다고 맛있는 식사도 준비해 주시고 퇴근하면 배고프다고 일하고 오면 배고프다고 어머님은 직장 다니실 때 그 사랑을 못 받으셨고 어머님이 손수 다 하시고 늘 10월은 다 섬기시면서 그렇게 다니셨어요.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늘 어머니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갔다 오면 배고플까봐 늘 상이 차려져 있어요. 제가 도착하기 전에 그래가 도착하면은 배고프지 어제 먹잖아요. 아버님 기도 끝나면 같이 밥 먹고 갑자기 이게 내 생각이 나는지 아무 일도 생각이 안 나가지고 세훈이 형제한테 어머니 왜 이렇게 생각이 다 잊어버렸냐 하면서 있겠는데 갑자기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얘기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늘 그렇게 그래가 2006년도에 어머니 진정 어머니 일찍 가시고 저를 늘 딸같이 그냥 엄마로서 어머니 그랬다가 엄마 그랬다가 병실에서도 계속 엄마 제가 그래요. 그 아프신 가운데서도 본 잠깐 이렇게 의식이 돌아오시면 아이고 감사한 게 없다. 아이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막 통증이 오시면 막 너무 힘들어하시고 호흡이 안 되셔가지고 정말 힘들어하셨거든요. 그러 나중에 잠깐 이렇게 잠깐 안 아프실 때가 있으세요. 그리고 또 어머니 또 감사 찬양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또 찬송도 또 열심히 부르시고 같이 병실에서 이제 어머님하고 있으면서 더 힘드시잖아요. 어머님이 힘드실 텐데 앉아라 힘들 텐데 너 좀 여기 소파 누워라 그 힘든 와중에서도 늘 며느리 생각하시고 당신보다 그러셨어요. 어머니께서 숨이 코에 붙은 인생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깊이 하시라고 이 시간을 주셨구나 이렇게 늘 말씀하시고 정말 어머니를 보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깊이 깊이 심어주시고 그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 앞에 이렇게 3주 동안 병원에서 어머니께서 내신 길이 그 길을 가신 것 같아요. 늘 감사했고 늘 부족함이 없으셨고 항상 사랑하지 않으시는 분이 없으셨어요. 모르시는 분이 없으셨고 일일이 막 거론을 다 못하지만 하여튼 어머니가 그렇게 사신 길 삶을 또 저희에게 유지해 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또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견고하게 살 수 있도록 3주 동안 그렇게 병원에서 꼼짝달싹 못하시고 꼼짝달싹 못하는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먼 길 오셔서 이렇게 함께 어머님을 추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경은 형제 자매 이 김혜숙입니다. 저희 시어머님 이수진 어머님은 너무나 고우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어머님이셨어요. 제가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저희 어머님을 알고 지낸 지 45년이 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같은 교회에서 자랐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저희 중고등부 선생님이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친정 남동생도 우리 어머님이 가르치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을 생각해 보면 정말 늘 배우시기에 열심이신 어머님이셨어요. 무엇을 배우시더라도 늘 최선을 다하시고 시간이 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간을 쪼개서 정말 열심히 배우셨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토요일마다 매주 토요일마다 어머니께서 나오셔서 꽃꽂이 하셔서 저희 예배 강단에다가 꽃꽂이도 올려놓으시고 또 그런 성경 공부라든가 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에 정말 최선을 다하셔서 열심으로 하셨던 모습이 눈에 선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어머님은 굉장히 검소하신 분이셨어요. 하지만 결코 누추하시지 않으신 정말 겸손하신 분이셨거든요. 제가 시집 가기 전에 그러니까 경훈 형제가 대학생 때 일이었어요. 대학생 때 이제 경훈 형제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어서 그 등록금을 이제 안 내는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어차피 내가 이거 등록금을 뭐 준비를 했는데 이 등록금이 누군가에게 쓰여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때 저희 교회에 어려운 오빠가 계셨거든요. 저희보다 한 살 위의 오빠가. 근데 그분 등록금을 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참 생활이 그렇다고 넉넉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남들에게 베푸시는 그런 어머님의 모습을 제가 결혼하기 전에 볼 수 있었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머님은 그 아까 그 엑스포에서 선교사로 선교하시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하신 이후에 내가 선교를 하면 무엇을 해야겠다 준비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때 당시로는 그 차를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은 내가 선교를 하면 내가 운전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머님이 운전을 배우셔서 운전 자격증을 따셔서 결국은 선교사지에 가셔서 잘 활용하신 그런 정말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런 어머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시집을 왔어요. 시집을 왔는데 저희 어머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나를 시어머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며느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딸이라 지내자. 그래서 저는 속으로 며느리는 며느리고 딸은 딸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어머님께서 참 고된 시집살이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당신 때에서 끊으시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나는 결코 그러니까는 힘든 시어머님, 며느리를 어렵게 하는 시어머니는 안 되리라 생각을 하셔서 늘 저희에게 인자하시게 늘 사랑으로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은 저희들에게 항상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마라고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냥 그래 감사하구나, 그래 고맙다, 늘 그렇게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머님을 회고하면 너무나도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멀리 떨어져 살아서 이렇게 형님처럼 생활 같이 하면서 못 살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미국에 오셔서 방문하셨을 때 같이 지내면서 너무나도 좋은 시간 가졌고 또 어머님은 형님 때문에 대구교회에 들어오셨지만 저희 가정은 어머님으로 인해서 또 대구교회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존교회 다녔을 때 어머님께서 책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좋은 말씀도 해주셔서 결국은 어머님의 인도로 저희가 대구교회에 올 수 있었던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너무 훌륭하시고 좋으신 어머니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우리 어머니께서 잘해주신 건 우리 경훈 형제를 낳아주신 거예요. 경훈 형제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고 우리 아이들이 있을 수 있었고 또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보여주신 것 저희도 눈에 다 담았고 마음에 다 담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믿음의 유지를 계속 이어서 저희 아이들에게 또 우리 자자 손손들에게 그대로 할 것임을 어머님께 약속드리고 그리고 병실에 있었을 때도 우리 어머님은 그러니까는 끝까지 남을 생각하시는 분이셨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드시고 아프시고 괴로우신데도 저희들이 힘들까봐 너희들 앉아라, 너희들 밥 먹어라, 너희들 자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머님 생각하지 않으시고 남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런 어머니이심을 저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몸소 체험을 했으니까 어머님 뒤를 따라서 어머님의 뒷모습을 따라서 저희도 그렇게 살 것을 약속드리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어머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자신의 옷깃을 여미며 살아가야지.
속박하면 더욱더 주를 나타내야지. 붙잡아 주고 싶은 여유가 백없이 내게서 점점 더 사라져가니 이제를 더욱 사랑해야지. 더욱 깊게 더욱 진하게 나를 대신해 사랑을 전우가 바위 틈 속에 나의 비둘기 아닌가. 이제 날아라 더 멀리 날아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고 이수진 어머님의 추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